스테파노 라바리니, 42, 감독이 2021-22 시즌 이탈리아 여자 배구 세리에 A, 1부 리그, 노바라를 지휘하여 유럽 및 세계대회 통합 우승을 노립니다. 라바리니는 2019년부터 도쿄올림픽까지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겸했습니다. 이탈리아 라보체 디노바라는 8월 19일 한국 시간 라바리니 감독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이번 시즌 세리에 A 유럽 배구연맹 세브 챔피언스 리그뿐 아니라 국제배구연맹 피브 클럽월드 챔피언십까지 모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후원사 측 생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노바라를 이끌고 2020-21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등 유럽 4팀의 세계 선수권 참가 자격을 줍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노바라가 2021 월드 챔피언십 12월 6에서 19일에 출전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라보체 디노바라에 따르면 후원사들은 라바리니 감독이 한국을 4위로 지휘한 것은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이었다는 감탄을 구단에 전달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좋은 여자 리그를 보유한 이탈리아도 올림픽 배구 최고 성적은 5위입니다. 라바리니가 전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현지 분위기입니다. 라바리니가 지난 시즌 이끈 노바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3위와 한국의 도쿄올림픽 4위는 둘 다 감독으로서 커리어 하이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을 만합니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018년 미나스, 브라질, 사령탑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이 2021-22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및 월드 챔피언십에서 개인 최고 성적을 경신한다면 여자 배구 현역 최고 지도자로 올라설 자격은 충분합니다.